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기자입니다. 방탄 RM이 입대 전에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는 속보가 전해져서 전세계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12월 8일 C9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서 윤하가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스페셜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윤하의 스페셜 무대에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방탄단 RM이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전 세계 방탄단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C9 엔터테인먼트의 긴급 발표에 따르면 방탄단 RM은 오는 12월 21일 저녁 10시 윤하의 스페셜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스페셜 무대에서 방탄단 RM은 지난 2020년 1월에 발표한 윤하와의 콜라보레이션 곡인 윈터 플라워를 사상 최초로 라이브로 공연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단 RM과 윤하의 콜라보레이션 곡 윈터 플라워는 발표 직후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세계 곳곳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는데요. 방탄단 RM이 출연하는 윤하의 데뷔 20주년 스페셜 무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방송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탄단 RM이 1년 6개월간의 군복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 BTS 팬들이 열광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자였습니다.